안녕하세요, 열량입니다. 지금 금요일 밤 11시 정도 됐는데, 정정이 됐어요. 베트남 이렇게 가끔씩 정정이 되는데, 옛날에 로컬 동네 살았을 때는 정전이 진짜 자주 있었는데, 아파트 단지로 이사 온 다음에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, 아까 편집하고 있었어요. 이제 편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컴퓨터랑 불이 싹다 나가면서 아씨 정전이다 이랬는데 한 4시간째 복구가 안 되고 있네요. 아, 더워서 집에 문 닫고 있으니까 뭐 거의 수련하는 것 같아가지고, 밖에는 한번 그냥 나가야겠어요. 산책이라도 나가야겠어요. 한 4시간 정도 참았더니 집에 더는 못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밖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아파트 보면 집들엔 다 불이 꺼져 있고 복도랑 엘리베이터 쪽만 비상등으로 켜놓은 것 같아요. 1층이랑 수영장도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아래는 돌아가는 것 같네. 저 앞에 시꺼먼 공터에도 원래 집이 큰게 하나 있어가지고 불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꺼져 있고, 저 멀리 있는 아파트들도 불 들어와 있네. 우리 아파트만 나간 거야, 뭐야? 아무튼 밖이 더 시원할 것 같아서 밖에 한번 나가 볼게요. 반대편 보니까 저기도 1층에는 불이 다 들어와 있는데 위 아파트 단지는 싹 불이 다 나갔네요. 웃긴 거는 우리 아파트만 나가고 저 왼쪽에 다른 아파트는 전기가 들어오나 봐요. 지금 불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. 진작 밖에 나왔어야 돼요. 지금 밖은 비가 와가지고 되게 선선하고 시원한데 집안에는 거의 사우나여가지고 아까 한 3시간 동안 언제 켜지나 언제 켜지나 이러고 그냥 버티고 있었거든요. 진작 나왔어야 되네. 아무튼 베트남은 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종종 이렇게 전기가 나가요. 한국은 요즘에는 아예 뭐 전기 안 나가죠. 한 10년 내로의 기억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정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, 아무튼 베트남은 종종 이런다는 거. 주말 저녁에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네요. 근데 형이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좀만 더 기다리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온 게, 형, 형! 딴 데 정전이에요? 어디요? 아, 저건 우리 아파트 단지고. 다른 데는 어때요? 오다 보니까? 오다 보니까 딴데 정전됐어요? 아, 여기만 그래요? 아, 뭐야. 우리 동네만 정전이네. 그러면 너 지금 그때 7시인가 6시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정전인 거야? 지금 한 3시간, 4시간? 4시간 지났어, 4시간. 나도 닦았잖아, 집에서. 더워가지고. 근데 밖이 훨씬 시원해. 우리 집은 정전이 엄청 자주 되긴 해도 자주 돼요? 거의 한 10분이면 돌아오는데. 우리는 한 보름 전에 정전 한번 됐었는데, 한 달에 한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? 우리도 최근엔 정전 안된것 같긴 하다. 아무튼 형네도 가끔 정전 되나 봐요? 우리도 정전은 가끔 되는데, 이렇게, 그러니까 뭐, 오래 걸리진 않고. 전력 훈련으로 미리 뭐 정전을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서야 거의 한 10분, 5분이면 돌아오는데, 우리는. 아, 이것도 그럼 뭐 훈련하는 건가? 근데 훈련하는 거 치고 4시간 너무 길잖아. 뭐 방송도 안 나온 것 같은데.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정전 얘기하던데. 아, 그래요? 에어컨 안 나온다고. 아,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, 저쪽에도? 얘기가 들렸나 보지, 그게? 내가 가끔 지나오는데? 지나가는데 길 들리더라고. 그래요? 가져올게, 오토바이. 여기도 보니까 왼쪽 아파트는 불 들어와 있네요. 아, 진짜 우리 아파트만 나간 거구나. 네, 오른쪽 아파트도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. 여기는 정전이 아니고 공사하다가 아파트가 뭐 부도가 났는지 망했나 봐요. 짓다만 아파트예요, 이거. 다 지었는데. 아무튼 한인타운으로 갑니다. 아이고. 또 형이 와서 치킨집이라도 왔네. 다행이다. 오늘 뭐 야식이에요, 야식. 이거 먹고 돌아가면은 켜져 있기를 바래야죠. 치킨 먹고 나왔는데 지금 한 12시 반 정도 됐거든요. 그러니까 뭐 지금 가면 아마 다시 복구돼 있겠지. 안돼 있으면 뭐 형네 집 가서 자든지 뭐. 아무튼 지금 아마 돼 있을 것 같고 한번 가볼게요. 네. 지금 밤 12시 40분인데 저쪽에 아파트 보이거든요. 저기 뒤에 있는 게 저희 집인데 안 들어왔네, 아직. 아이고 참, 여행자 거리나 한번 갔다 와야겠다, 시간 남으니까. 지금 1시가 조금 안 됐거든요. 원래 평소 같으면은 오늘 금요일 밤이라서 1시여도 이제 사람 많을 시간인데, 술집이 열려 있네. 그래서 메인 거리를 한번 들어가 봐야 알것 같은데, 좀 시커멓긴 하다 저 앞이. 이제 메인 들어온 거거든요. 근데 확실히 어두운 거 보니까 다 닫긴 닫았네. 여긴 좀큰 술집들이라서 여기 막 클럽 같은 곳은 닫긴 닫았네요, 진짜 여기. 오션. 여기 한국인 엄청 많이 오는 곳인데 닫았구만. 여기도 뭐 그냥 지인들끼리 노는 것 같고. 그 지난번에 사람 없을 때뭐 그런 느낌이네, 지금 다 닫아가지고.
여기도 사하라라고 아까 그 뒤에 있던 클럽 같은 데랑 비슷하게 한국이 많이 오는 곳인데 닫았네. 다시 분위기는 한 세 달 전 분위기네요. 이런. 원래 여기를 뭐 와서 보여드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정전에 안 풀리는 바람에 다시 한번 와봤는데 다 닫았네요. 여기 고투바라는 곳이랑 여기 크레이지 버팔로 여기가 이제 약간 랜드마크가 되는 뭐 그런 격의 건물들인데 닫았습니다. 일부 연대가 있긴 하네. 어떤 기준으로 열고 닫는지는 잘 모르겠어. 약간 이걸 애들은 몰라서 열었던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하는 건지 뭐. 그냥 하는 건지. 뭐 벌금 내지 뭐 이런, 아니면 연줄이 있거나 이런데 보면 뭐 아예 닫은 건 아니고 한두 군데씩 연대가 있긴 있어요. 형네 집에 왔어요 지금. 그냥 들어가서 고양이 얼굴이나 쳐다보고 금방 나오려고요. 안녕. 이제 뭐 그냥 다 큰 어른 고양이네 사이즈가. 야 배 나온 거 봐. 야 배가 여기 밑으로 그냥 여기 나와 있네. 야 너 적당히 먹어라 야. 요즘 다이어트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아. 야 배가 그냥 아주 야무지네. 어우 차우추로 이거 짜준 거예요? 응 짜는데 얘가 물을 잘 안 마시니까. 아 물이랑 같이 먹으라고? 물을 채워주지. 그럼 물도 같이 해가지고 먹어요? 그치 이제 어쩔 수 없이 차우추를 먹으려면 쟤는 물도 먹어야 되는 거. 아이 좋은 방법인데? 고양이 ASMR. 밥 먹자마자 세수를 하네. 원래 그래요? 응. 손을 씻는 건지 입을 씻는 건지. 야무지네. 평소에도 이러고 누워서 검사해요? 응. 이게 내 평소 자세. 뭐 형 자고 있으면 배 밟고 올라가고 이러지 않아요? 아 요즘은 자고 있을 때는 안 그러더라. 자고 있으면은 자기도 옆에 들어와서 자. 아 그래 옆에 자요?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나다가 팔 이렇게 하면은 쟤를 깨워 내가. 아 그래도 쟤 있으니까 낫죠? 안 심심하고 덜 심심하고. 너가 있어서 덜 심심하단다, 야. 큰 도움이 되지. 아, 그래요? 다행이네. 이제 2시라서 가야 되는데 지금 가면은 불이 들어왔겠죠? 설마, 아직까지 7시에 정전이 됐으니까 지금 2시면은 몇 시간이 지난 거야? 7시간 지났으니까 들어올만 한데 1시까지는 일단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려고요. 지금 갔는데도 안 들어와 있으면 뭐 그냥 집에 들어가야죠 뭐. 얘가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쓰다듬어 달라고 하네. 다음 또 보자. 형 갈게. 안녕. 와 차 진짜 없어. 오토바이 한 대도 없네. 또 가는 길에 또 비가 와가지고 우비 입어야 돼요. 뭐 정전되고 비도 오고 뭐 가지가지 하네요. 가지가지. 이제 조심해서 집으로 가겠습니다. 지금 2시 40분인데 집에 거의 다 왔거든요. 한 2분만 더 가면 되는데 과연 전기가 들어왔을지. 비 오는 게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깐 멈췄는데 우비도 쓴 겸해서 막상 멈추니까 좀 전엔 되게 강하게 왔는데 지금 또 약하게 오네요. 보일라나 모르겠네. 땅은 젖어 있는데 아무튼 켜져 있길 바라면서 집으로 가야겠네요. 다시 비 많이 온다. 동네 왔는데 불 들어와 있네요. 지금 늦어가지고 많이 켜져 있진 않은데 아무튼 켜진 집들이 있는 걸로 봐선 전기가 들어왔나봐요. 다행이다. 다행히 몇 시간 나갔다 왔더니 전기가 복구돼가지고 뭐 시원하게 잘 수 있겠네요. 건틀고 덥게 자야 되나 살짝 걱정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늦어가지고 얼른 들어가서 저는 씻고 자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